안녕, 송송입니다. 오늘은 이게 뭘까요? 자, 이렇게 딱 열면 상자. 짜잔, 사탕이나 초콜릿을 넣을 수 있는 상자. 뭐 다른 것도 넣어도 되겠죠? 이렇게 선물할 수 있는 상자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준비물은 색종이 3장하고 그리고 풀하고 자랑 연필이 좀 필요해요. 자, 한번 적어볼게요. 색종이 한 장을 이렇게 모양 예쁜 모양이다. 저는 요 땡땡이 무늬가 나오게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먼저 반을 접어주세요. 이렇게 뒤집은 상태에서 저는 이 모양이 나와요. 자, 이렇게 네모로 반을 접어주고, 그리고 또 네모를 접어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펼쳐서,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뒤집어서 삼각형으로 한번 접어줄게. 삼각형으로. 그리고 펼쳐주세요. 그리고 다시 또 뒤집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중심을 향해서 이렇게 방석적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방석적기를 하고, 자, 그리고 여기 중심선 있죠? 요 선에 맞춰서 요거를 반을 이렇게 접어줍니다. 반을 접고, 여기 반대쪽도 이렇게 대문접기 이렇게 반을 접어줍니다. 자, 이거를 또 펼쳐주고, 펼쳐서 이렇게 돌려놓고 이 중심을 향해서 또 이렇게 반을 접어줘. 접어줘요. 자, 그리고 이거를 펼쳐줘. 펼쳐볼게요. 짠. 펼쳤죠? 그럼 이런 모양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중심에 선이 삼각형으로 이렇게 중심 있는 선을 이렇게 놓고 여기를 양쪽으로 놓고 여기 중심 한쪽만 접었죠? 저희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 중심 선이 있잖아요. 요 선을 놔두고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삼각형 그리고 아래에 있는 삼각형을 이렇게 접어줘. 자,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접었죠? 자, 그리고 이거를 사각형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 삼각형 이렇게 상자 만들듯이 요 네모가 요 네모에 있는 삼각형이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되게. 자, 어떻게 이걸 이렇게 세우고 여기 이 삼각형이 접혀 있는 이 부분을 안으로 넣고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아래로 내려서 이렇게 네모 상자 만들듯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여기서 뒤집어서 보면은 여기 중심선 지금 잘안 보이는데 요 중심선 있죠? 요 중심선이 요렇게 접힐 거거든요. 그리고 요 삼각형. 요렇게. 자, 요렇게. 자, 보시면 요 네모에서 요 중심선은 안으로 들어가고 요 삼각형, 요 네모 요렇게 돼 있는 요 선이 요렇게 세워질 거예요. 아시겠죠? 요 중심선이 아까 반대로 접어서 이렇게 들어갈 거야만. 그래서
요렇게 넣고 요거를 요선이랑 요선이랑 이렇게 만나게 요렇게 잡아줘. 잡았죠? 자, 그리고 이렇게 왼쪽에서 이걸 잡아줘요. 왼쪽에서 이렇게 삼각형을 봤을 때 왼쪽에서 잡고 여기 펴져 보면 요 네모가 있죠. 네모. 요 네모를 이렇게 안으로 넣으면 삼각형으로 이렇게 접혀요. 자, 요 네모를 안으로 밀어넣고 요 삼각형으로 이렇게 같이 잡아줘요. 안에서 네모를 밀어넣고 안에서 이렇게 삼각형 잡았죠? 그러면 요 상태에서 이거를 안으로 딱 맞게 요거를 안으로 이렇게 쏙 접어주면 돼요. 요 파란색이 안 보이게 하려면 안으로 조금 많이 밀어 넣어야 되겠죠? 이게 선에 맞추다 보면 이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조금 안으로 많이 접어서 넣어준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접어서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요 똑같은 게 두 개 만들어야 돼요.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요거를. 자, 하나 더 만들고 올게요. 자,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졌어요. 요렇게 두 개를 놔두고, 그 다음에 나머지 색종이 한 장을. 자, 나머지 색종이 한 장을. 자, 이제 접어볼게요. 자, 삼각형으로 한번 접어줄게요. 접고, 이거를 펴서 또 삼각형으로 한번 접어줄게요. 여기 중심이 어딘지 알기 위해서 이렇게. 자, 여기 중심을 향해서 이렇게 삼각형을 한번 접고, 그리고 이거를 또 이 중심선에 맞춰서 이렇게 한번 접어주세요.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중심선에 맞춰서 한번 접고, 이거를 요렇게 접어줄게. 자, 그리고 여기 요 삼각형을 요렇게 안으로 이렇게 접고, 여기서 자가 필요해.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안에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요 센치를 한번 재봐요. 센치 재면 한 5.3 정도 나와요. 그런데 5.3으로 하면 여기 안에 안 들어가겠죠? 요게 요렇게. 그러니까 이 안에 한 5.1 정도? 5.1cm 되는 지점에 표시를 해줘요. 5.1 정도? 5.1 정도 되는 지점에 5.1. 자, 이렇게 표시하고 이거를 접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접고, 그리고 여기 이 부분도 접었죠? 그리고 요선에 맞춰서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들어봐요. 만들었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나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들어가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풀칠을 한번 해볼게요. 풀칠은 어디에 하냐? 여기 전체 다 해도 되는데 다 할까요? 다. 이게 그러면 좀 딱딱해지겠죠? 여기 전체 이렇게. 이렇게 붙이고 여기도. 이렇게.
붙이고, 이거는 여기 요렇게 붙일 거예요. 아시겠죠? 요 부분에 풀칠을 이렇게 해서 요거를 요렇게 딱 붙여주면 돼요. 요 선에 맞춰서.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쏙 넣으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요게 이렇게 빠질 수도 있으니까 요 전체 요렇게 딱 붙으니까는 별로 안 보기가 안 좋아서 저는 요렇게 요거는 요렇게 끝에만 붙어있게 여기 조금 떨어져 있게 그래서 요 끝에 이 부분만 반 정도 밑에 살짝 붙어 있을 정도 요렇게 여기 끝에를 풀칠을 하고 이 부분에 이렇게 쏙 넣어서 손으로 꾹꾹꾹 꾹꾹꾹 눌러주면 자 이렇게 상자가 만들어졌어. 자 뚜껑이 맞나 이렇게 한번 씌워볼게요. 짜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안에 사탕이나 초콜릿 넣어서 선물해 보세요. 다른 데 활용해도 좋고.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